저는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수원시장을 출마하게 된 배경이 우리 염태영 수원시장님이 12년간의 휴먼시티 수원, 사람중심의 가치 철학을 어떻게 하면 계승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 염태영 시장님의 12년의 성과를 올국회 계승하면서 또 더욱더 우리 특례시에 맞게 완성시킬 적임자가 누굴까라고 하는 거에 우리 수원을 알고 행정 경험과 정치적 역량을 함께 갖춘 김상현 후보가 적임자다라고 하는 판단 속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수원을 수원답게 라고 하는 슬로건에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과거 우리 수원이 경기남부의 수구도시로서 226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산 규모에서도 많이 적고 또 다른 부분들 속에서 추월을 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느낍니다. 저는 이런 부분 속에서 수원 시민들이 느끼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수원 특례시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 수원 시민과 함께 완성하고 싶습니다.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하는 정신 속에 저는 7가지의 공약을 대테마로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수원은 지금 많은 부분들이 수도권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인구들의 집중현상을 있지만 제2의 성장동력이 필요합니다. 이 성장동력을 우리는 이번 8대 자치단체장의 역할로 생각하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10전투 비행장 이전이라고 하는 춘천의한 과제와 함께 그 이전 부지 160만 평 그리고 고색동부터 입북동까지의 고도 제한으로다가 묶여있는 많은 개발 여지가 있는 540만 평 합쳐서 700만 평의 토지 활용 계획을 우선적으로 다 세우고 제 임기 내에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세계문화유산 화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화성을 근간으로 한 마이스 산업의 확대를 통한 국제도시 수원을 추구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영하는 것 속에서의 수원의 관광 비전을 갖는 것이 아닌 우리 갖고 있는 특징과 내용들을 더욱더 확대시킴으로써 국제도시,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갖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마이스 산업을 기반으로 한 영화제, 박람회, 아트페어, 창작센터, 장안문 앞에 지금 관광공사와 수원시가 함께 구비하고 있는 나대지 3,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5년 거치다가 경기관광공사에 우리 수원시가 분할 납부를 하면서 권리권을 전체를 다 이양받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 계획들을 확정하기 전까지 국제적 공모를 통해서 어떻게 토지를 활용할 건가를 계획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수원에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의 창작 예전실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를 함께 풀을 수 있는 예전실 그리고 문화 공간들이 함께해서 문화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래서 수원역 일대가 청년의 문화들이 모이는 곳으로서 우리 스마트 시티와 그 다음에 R&D 융합 이 내용들을 함께 묶어주고 박람회와 마이스 산업을 기반한 우리 국제문화도시를 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양질의 일자리, 청년들의 도전 이것들이 함께 세 박자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가장 대표적인 곳. 우리는 지역 국회의원이 다섯 분입니다. 그러나 현재 구가 네 개의 구로에서 양 구가 분할되어진 지역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20만이 넘는 수원시의 새로운 행정의 수요를 맞추기 위한 다섯 개 제5의 신설구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특례 시민의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과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행정과 기술과 그 다음에 보건과 다양한 것들이 융합되어지는 융합의 모습으로다가 행정을 혁신하는 것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별, 팀별 우리가 움직여지는 내용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이 돌봄 통합 돌봄 센터를 구축을 해서 이것을 컨트롤 타워로 많은 시설들이 마을 공동체와 협동조합에서 돌봄 시설들을 운영할 수 있고 우리 수원시 관내에 있는 유휴 초등학교의 유휴 공간들을 돌봄 시설로 전환하고 이 전환되어지는 것이 민간 어린이집과 관심을 갖고 있는 마을 협동조합들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민간형 돌봄 체계를 완성하는 것을 두 번째로 생각합니다. 또한 맞춤형 생애복지에 맞게 미스매치 이루어지고 있는 일자리들을 연결하고 경력 단절이 이루어진 내용들을 연결시키고 어르신들이 노인정에서 소일거리가 자기의 소득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컨트롤타워에서 함께 연결시키는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내용들을 묶어 세울 때 바로 우리의 특례시가 완성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부분에서 부족할지 모르지만 명확하게 행정 경험과 정무적 감각과 그리고 수원을 이해하고 있는 것 속에 우리 21세기의 특례시 수원이 나가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수원시 여러분들과 함께 꿈꾸고 여러분들과 함께 비전을 세우면서 실천해 나갈 적임자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